반갑습니다. 쇼호스트 이하연입니다.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자랑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추천해주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? 그 자리에서 바로 탁 뜯어서 야 한번 먹어봐!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 알찬 견과를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게 되더라고요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실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품이라서 추천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알찬 견과에는요, 아몬드, 호두, 캐슈넛, 마카다미아 이렇게 네 가지의 견과와 말린 크랜베리까지 다섯 가지의 영양 가득한 원료를 하루치 영양소 가득 담아 넣어드렸습니다. 보시면 25g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짜잔! 제가 저울을 준비했습니다. 1g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우와! 28g 보이시나요? 25g이라고 했는데 28g을 넣어드렸어요. 어떤 봉을 오픈하시든 25g 이상의 중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하루치 영양 가득 넣어드렸으니까 안심하고 넉넉하게 챙겨보실 수 있겠죠? 애터미의 알찬 견과는요,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는 견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직수입을 통해서 꼼꼼하게 선별된 견과들만을 사용했는데요.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아몬드는요, 미국에서 수출되는 아몬드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엑스트라 넘버원 등급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벌크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아몬드라든지 아니면 캔에 들어있는 아몬드와는 크기와 빛깔부터 다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비타민 E, 칼슘, 식이섬유, 단백질까지 영양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아몬드는요, 노화 예방에 좋다고도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죠. 다음은 호두입니다. 이 호두도요, 미국에서 수출되는 호두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US No.1 등급을 받은 크고 실한 호두예요. 이 호두는 브레인푸드라고 불리잖아요. 우리 뇌 건강에 좋은 티아민이라든지 비타민 B, 철분, 오메가3까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호두는 뇌경색,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요, 마카다미아입니다. 이 마카다미아는 견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. 맛과 영양에 있어서는 따라올 견과가 없는 프리미엄 견과입니다. 귀하디 귀한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하루 권장량 듬뿍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은 캐슈넛입니다. 이 캐슈넛은요, 견과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식감이 크리미하고 부드러운데요. 특히 이 캐슈넛에는요,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될 견과가 이 캐슈넛입니다. 특히 마카다미아와 캐슈넛에는요,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착한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죠. 그래서 견과류를 꾸준히 적정량 섭취하게 되면 체중과 체지방은 감소하고 식욕도 감퇴되는데 포만감은 높아진다더라 라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건포도 삐 아니죠. 프리미엄 과일인 크랜베리입니다. 오픈하는 순간 그 새콤달콤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우와, 입에 군침이 막 돌아요. 사실 견과만 먹게 되면 입안이 좀 텁텁하고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새콤달콤한 크랜베리가 싹 잡아주면서 목넘김이 부드럽게 싹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크랜베리도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. 이렇게 엄선된 다섯 가지의 원료를 적절한 양으로 배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시중에서 이런 하루치 영양소가 담긴 컨셉의 견과를 쉽게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일반 견과류들과 알찬 견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삭바삭함입니다.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비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포장재에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중 포장하신 상품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3중 포장, LLD와 OPP 사이에 저희가 알루미늄을 넣어드려서 공기 노출 그리고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3중 포장으로 넣어드렸어요. 두 번째 비밀은 질소 충전입니다.
알찬 견과도요, 산소 포화도를 1% 미만으로 낮추고 질소 충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견과류 보여드릴 때 부스러진 것 없이 예쁜 모양 유지하고 있는 거 보셨죠? 사실 견과류가 온습도에 굉장히 예민해요. 이 애터미의 알찬 견과는요, 애터미의 동남아 법인에 수출하면서 그 저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눅눅하고 느끼한 견과들은 안녕!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. 세 번째 비밀은요, 로스팅입니다. 아몬드, 캐슈넛, 마카다미아 이 세 가지는요, 생견과가 아니라 한번 로스팅을 했어요. 세라믹 코팅된 가마솥을 특수 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원적외선 열로 안에서부터 겉까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굽습니다. 원적외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, 찜질방. 찜질방 계란이요, 안에 노른자부터 있잖아요. 그래서 탱글하게 잘 익은 식감을 보실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원적외선 열로 골고루 익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바삭바삭한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짜잔!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.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바로 아몬드 우유! 빠밤! 우유를 믹서기에 한 컵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알찬 견과 한 봉지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. 기호에 따라서 꿀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는데 한 바퀴 정도 휙 둘러줄게요.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말 아침에 한 컵 든든하게 만들어 드시면 영양간식 완성입니다. 아직 이 알찬 견과는요, 제가 자랑할 게 수백 가지는 더 남아있는데, 제가 말로 푸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아! 이래서 그랬구나! 바삭하다는 게 이거구나!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요, 이 견과류에는 나이살을 빼주고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. 알찬 견과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쉬어스트 이하연이었습니다.